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아까 교재로 가시면 510페이지로 가시면은 510페이지에 그 3방식 6방법이라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를 이제 4월 달에 나갈 거예요. 4월 달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미리 좀 사시게 되면은 나중에 요게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요거를 가르치고 나오고 요거 가르치고 이렇게 나왔다고 봐봐요. 그럼 아까 비용성이고 이건 아까 몇 글자죠? 세 글자. 이거는요. 그럼 요 숫자가 단어가 맞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기출 문제 풀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와 연결시킨 게 이제 넘겨 보시면은 그 511페이지 가시면은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그 계산 문제를 풀면서 이 계산 문제도 이제 다뤄 드리겠는데요. 이 시산이라는 거는 임시로 계산된 거예요. 시산, 가액이라는 거는 임시로 계산된 가격, 또 임대료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시상가격을 조정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계산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그 계산 문제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문제로 확인하기라는 계산 문제가 하나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풀어드릴 테니까.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먼저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거래 사례는 비교 방식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의 비교 방식에 나온 시상가액이 얼마냐면 지금 1.2억이라고 돼 있죠. 1억 2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성 비용이라는 게 있죠. 비용은 원가예요. 비용은 뭐다? 원가.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 구한 거거든요. 조성비용. 그럼 조성비용에서 나온 그 시상가액은 몇 점 몇 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억 천이라는 뜻이죠. 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임대료에서 통한다 그랬죠. 임대료는 수입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방식이 나왔다? 수입 방식에서 수익하는 법에 나온 그 시상가액이 임대료가 얼마예요? 1억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가중치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산술평균 아니라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이 지금 아까 1억 2천이 조성비용이잖아요. 여기 원가 방식이라는 20%라는 게 있나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1.1억에다가 20%를 곱해야 돼요. 얼마를 곱해야 된다? 20% 이렇게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20%를 곱하고 그 다음에 0.2입니다. 그 다음에 즉 거래사례 비교법에 아까 1.2가 지금 거래사례가 1.2억이라고 돼 있죠. 그걸 따라서 비교 방식. 비교 방식에 50%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50%. 그래서 50%가 비교 방식이니까 0.5가 되겠고요. 50%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자, 이 임대료가 1억이라고 돼 있죠. 1억 찾으셨습니까? 임대료가 수입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다? 수입 방식이 지금 몇 퍼센트가 되어 있어요? 30%가 되어 있죠. 그런가요? 그럼 해설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1번에 보시면은, 거기에 2억이라고 되어 있죠? 1.2로 고쳐주세요. 1.2. 좀 고쳐주세요. 얼마로 고치셔야 돼요? 1.2. 오타가 나서 다 오타, 이거. 1.2를 0.5로 곱하니까 0.6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1.2라고 고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0.6억이라는 건 6천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6천만 원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에 20%의 원가 방식이니까, 원가 방식은 거기에 1억이라고 돼 있죠? 그 1.1억이에요. 얼마다? 1.1억. 1.1억 곱하기 20%가 0.2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0.2억이 나오죠? 그게 2,200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맞나요? 그 다음에 3번도 오타네. 다 오타네. 3번이 0억이 아니다. 이제 이해 가셨네. 1.0이죠? 좀 조졌나봐요. 책을 쓰다가. 그러면 0이 아니라 1.0억이라는 뜻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30%에 0.3이니까 0.3억이 되겠죠. 그렇죠. 아, 이게 강의하는 사람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네. 3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 해설도 틀렸어요. 밑에 보시면 1억 1200만 원은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맨 마지막 4번이 있어요. 4번은 1.12억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4번에 1.12억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몇천만 원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요거 곱하면 0.2, 0.6, 그 다음에 0.3억이 되니까 1.2가 되는 거죠. 이게 1억 1200만 원이나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요 나온 하나하나 가격을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무슨 가액이라고 한다? 그럼 다 똑같아요. 우리 부동산은 달라요. 자, 우리가 만약에 3면의 등가성의 원리는, 자, 이게 칠판 두 개가 1,000원이라면 만드는 데 1,000원, 사는 데 1,000원, 우리가 이 사는 데도 1,000원이고 시장에서 거래된 게 1,000원이거든요. 근데 3방식이 다 똑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그죠? 그럼 3면이 등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가격이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중평균. 가중치를 드거든요. 그래서 가중평균을 해요. 그럼 가중평균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최종평가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최종평가가격. 최종평가가격. 그러면 시장가격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옛날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00원, 1,000원, 1,000원. 근데 똑같아요. 3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임시로 계산해야 됩니까? 그게 시상가액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이요. 조정을 해야 돼요. 가중평균을 해서 최종적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오타난 거 다 수정하셨어요? 그래서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숫자를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니까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그 전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511페이지 보시면은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샤리라는 학자가 3면이 다 똑같다는 거죠. 등가성이라는 거는. 근데 부동산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럼 2번 시상가의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럼 조정은 3방식이 결정된 가격을 산수평균했어요? 가중평균했어요?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평가조건, 자료 신뢰도를 검토하여 가중치를 두었죠? 그래서 가중평균한 게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3번 요게 이제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일단 제가 색깔을 칠하세요. 감정평가 업자는 주된 방법을 적용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색깔 칠하세요.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면 부적절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2번 감정평가 업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적용하여 산정하는 아까 시상가액을 감정평가 방식 중, 자, 밑으로 쳐보세요.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중간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그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죠. 검토하고요. 맨 밑에 3번. 자, 그 다음에 주된 방법 및 다른 평가 방법 산출한 시상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는 조정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렇게 잡으시고,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일단 그냥이야 주된 방법이 있어. 그럼 다른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산출할 가격으로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겠죠. 다른 걸. 그런가요? 주된 방법이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건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다음 이제 그 아까 밑줄 친데 그 안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고 비교 방식은 이 일반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다른 방법으로 속한다는 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아무튼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시상가액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1번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됩니까? 원칙에 적용되지가 않습니까? 그럼 다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했어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럼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그 시장가의 조정이라는 거는 주된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식의 하나 이상 감정평가를 산출한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다음에 주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산출한 시장가를 조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조정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다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방식이 다르게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심학습해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넘겨볼게요. 우리가 549페이지로 가볼게요. 549로 가시면 543페이지입니다.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아, 이거 무조건 됩니다. 별표 100% 나와요. 543페이지. 543에 가시면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단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건 무조건 됩니다. 100% 나와요. 별표 3개. 별표 몇 개? 자신 없으면 여기를 잡아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제가 문제를 쫙 풀어드리고 여기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 물건마다 가격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아까는 제가 6방법이라고 했는데 7방법으로 바뀌어요. 토지도 이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6방법이 아니라 7방법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토지는 따라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새로운 방식이 탄생해요. 공시지가 기준법. 왜냐하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자 들어보시면요.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방식으로 가야 된다? 비교 방식.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원가 방식을 하려면요.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해야 됩니까? 원가를 알아야 되고 감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 보세요. 이 원가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까? 감가가 되죠. 그러면 새로 만들었을 때가 100원이면 그냥이요? 감가가 돼요. 감가가 됐죠.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뿐이랍니다. 멋있어요? 얘기 안 하시네. 멋있어요? 네. 아, 이거밖에 안 자, 이게 원가법이에요.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100원보다 가격이 낮아집니까? 이게 감정평가예요. 이걸요. 맞습니까? 그럼 원가법이라는 것은 일단 그냥입니까? 만들 수 있어야 됩니까? 생산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가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90원의 가치를 매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원가법은 이따 보겠지만 상각자산에만 적용됩니다. 무슨 자산? 상각이 돼야지만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무슨 자산? 상각자산. 그럼 대표적으로 그냥이요. 건물은 상각이 돼요. 그 원가 방식으로 갑니다. 원가법으로.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죠. 상각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가요. 무슨 방식으로? 비교 방식으로 가요. 들어보세요.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3천만 필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 토지를 매기가 힘들죠. 그래서 매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별 토지를 산정해요. 제곱미터 가격. 자 그럼 제가 비교 방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근데 거래사례가 그냥입니까? 다 신뢰성이 다 틀립니까? 그럼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럼 공시지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대표성이 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라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표준지를 선정합니까? 평가사가 편정이에요.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게 표준지로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너 그거 매겨봐.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산정합니다. 그럼 제곱미터의 가격이 10,000원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표준지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라는 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비교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로 기준한다는 건 원가 방식이 아니라 비교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를 비보러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지금 543페이지 토지 있어요? 543페이지 토지는 무슨 지가 기준법? 제가 예외가 있다 그랬죠. 만약에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이게 적정한 실거래가예요. 적정한 실거래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적정한 실거래가는 교수님 도대체 뭐예요? 그럼 위에 보시면 맨 위에 12-2가 있어요. 5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왜 중개사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 거래 시점의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동그라미 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밖의 지역은 5년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도시는 빨리 바뀌니까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이 되겠죠.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내의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적의 집값순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 거래 가격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원래는 그냥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냥입니까? 적정합니까? 자, 적정하고 발표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걸로 가서 거래 사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별 감정평가 맨 밑에 가시면은 그럼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규정할 때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원래는 비교 방식이에요. 근데 임대료를 또 따질 수도 있고 조성비용을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토지는 원래 그냥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거래사례가 다 똑같나요? 다 토지가 다른가요? 달라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표준지를 가지고 그 공시지가를 기준을 가지고 매기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라는 얘기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거 얘기 가셨습니까? 그럼 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이제 토지까지만 가시면 이제 끝났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는 거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저랑 따라옵니다. 원가법은 그냥입니까? 아까 상각이 돼야 됩니까? 그죠? 건물 상각 되죠. 굴삭기 건설기계 상각이 돼요. 선박도 상각이 되고 항공기도 상각이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자동차는 무슨 사례가 많다?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중고 굴삭기예요, 중고 선박 항공기예요, 중고 자동차가 거래가 많이 돼요. 왜?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저녁 때 부부끼리 여보 요번 적금 타면 중고 굴삭기 한 대 사자. 그러진 않죠. 그죠? 선박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동차는 얘기하죠. 왜? 무슨 사례가 많으니까. 그럼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동차는 뭐로 간다? 거래사례. 원가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가수원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많이 되니까 가수원도 거래사례로 가고 산림이라는 것도 거래사례로 가요. 그 다음에 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같은 거예요. 컴퓨터도 시장에서 그냥입니까? 거래가 됩니까? 거래가 되면은 거래사례법으로 가자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네 가지는 다 원가법이에요?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비교법 가죠. 그럼 어떻게 해보시냐? 나가시면은 편의점에서 그냥요 과자를 팔아요. 거래가 되고 있죠. 그죠? 과자는 그냥요 산도가 맛있어요. 산도 맛있죠. 다음 가자산도 거래. 그냥이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네 가지는 거래사례 비법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제일 가수 중에서 제일 가수 애들이 제일 부러운 게 저작권을 받아요. 무슨 권? 그냥이요 돈 받아요. 수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권이라는 겁니다. 이 권이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 권이 들어가면 다 수익하는 법으로 가요. 자, 저작권이라든지 어권 다 무슨 하는 법이요? 수익하는 법. 왜냐하면 이 권이라는 것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감가가 되거나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건 다 무슨 하는 법? 수익하는 법으로 가요. 아직 체크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 다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따보세요. 공장재산의 집단. 그럼 공장만 있어요? 토지도 있어요? 여기에 공업권도 여러 가지 있죠? 이게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별 합산하지만 따보세요. 수익하는 법. 계속적으로 수익이 생기면 수익하는 법으로 가요. 재단들은. 그래서 강업재단 같은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 자, 보통 여러분들 거래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주택 단독주택을 팔게 되면 토지만 거래해요? 주택도 거래해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거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일괄돼서 팔릴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봐요. 들어갈게요. 자, 지금 544페이지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으로 가죠. 원가법으로. 그런가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제가 거래사례로 간다 했죠. 집합건물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구분소유권에 저장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뒤의 사용을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밑줄 써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형광펜. 그땐 무슨 사례 비교법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사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살림 기억하시죠? 살림은 아까 제가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 1번. 살림은 감정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합니까? 구분해서 원래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경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소경목님에다가 현관펜 칠하세요. 소경목님은 뭐냐면 지름이 작은 나무가 무슨 말이냐? 직경이 16cm밖에 안 되는 작은 어린 나무를 얘기를 해요. 비용이 투입된 시점이 오래됐어요?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투입된 비용을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입된 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원가법으로 갑니다. 무슨 법으로 간다? 원가법.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 아까 구분하는 게 원칙인데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요. 과수원도 무슨 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제가 공장재단, 강업재단 다 수익하는 법이라고 했죠? 원래 공장재단은 읽어보면은 개별 물건을 합산해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생길 때는 일괄해서 수익하는 법으로 가고 강업재단은 수익하는 법인데 그냥 수익하는 법으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있어요? 무슨 사례 비교법? 자, 2번,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있죠? 찾았습니까? 얘네들은 무슨 법이죠? 원가법이에요. 찾았나요? 그래서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찾으셨어요? 지금 54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3번, 4번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따보세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무슨 법? 원가법으로 가요. 근데 선박은 두 번째, 선체기간 의장을, 자, 선체기간 의장별로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5번에 가시면은, 밑줄, 본래의 용도에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는 해체 처분으로 간다고 돼 있죠? 자, 자동차도 폐차할 수 있잖아요. 해체 처분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동사는 아까 무슨 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얘도 컴퓨터도 용도가 효용가치가 없으면 이게 부시잖아요. 그럼 해체 처분으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9번의 별표, 임대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임대료는 무슨 사례 비교법? 아, 별표, 야간편 칠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가기 때문에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이고 자 따라해보세요. 적산법 안 된다. 수입분석법 안 된다.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그럼 임대료는 다른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 혼자 그냥 임대사례로 가는 거예요. 왜? 사례가 비교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는 임대사례로 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보통 평가사는 가격을 매기고 임대료 잘 매기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 옆에 있는 건물과 여기 건물이 임대료가 완전히 틀립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여기 강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간다는 거죠. 임대료는 무조건. 다른 걸 쓰지 않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1번에 강어권 있어요? 2번에 어어권 있어요? 자, 3번에 영어권 건들이 다 들어갔죠? 건들이 다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랬죠. 무형자산은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강어권, 어어권도 다 수익환원법으로 그냥 가세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직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 시험 전 왔는데 상장이 됐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거래가 됩니까? 그럼 상장 주식은 넘기시면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돼 있어요. 거래사례비교법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그냥 읽어보시고 채권 있죠. 채권. 자, 상장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이것도 거래사례로 가죠. 무슨 사례로 간다? 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니까. 따라서 비상장 채권. 상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안 돼 있지만 채권도 하나의 자산이죠.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비상장 채권은 수익환원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업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기업의 가치는 그냥이요. 수익이 생겨요. 수익환원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소음 등으로는 소음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이요.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 따라서 소음, 진동, 일조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일진소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일은 뭐냐면 이거는 일조, 진은 진동, 소음 이런 게 나오면 가치가 하락되죠. 따라서 일진소. 싸움을 잘하는 소가 일진소예요. 그러면 얘가 가치가 하락되죠. 그럼 두 번째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되면은 자, 밑줄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시험제입니다.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 가입 및 원상 회복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일진소 나오면 고려하여야 한다. 일진소 나와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틀려요. 끝에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 오늘 문제가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은 자, 펜 들어보세요. 13번, 14, 15, 13, 14, 15 풀어보세요. 13, 14, 15, 13, 14, 15. 1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집합건물 기억나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어때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을 일괄했잖아요. 그 무슨 사례? 거래 사례 배워가고요. 14. 건물은요? 원가법이죠. 수익환원법이 아니죠. 염두 여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셔야 돼요. 건물은? 영어권! 맞출 수 있겠어요? 반드시 마셔야 돼요. 오케이? 대답이 없어?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55페이지 할게요. 17번하고 18번 있죠? 17, 18번 찾으셨어요? 그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17번, 18번 봤을 때 어떤 게 더 난이도가 낮아요? 아니, 대화를 하자. 17하고 18 중에서 어떤 게 더 난이도가 낮아? 18번이 낮잖아. 아, 내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아, 그럼 18번서부터 풀어야지. 틀린 거 찾아라. 안 되면 칠판을 보든가. 맞출 수 있어요? 이제 답이 없으니까 오래 걸리네.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18번에 5번이에요? 틀린 거. 18번에 틀린 거. 틀린 거 1번이잖아요. 18번. 지금 555페이지 보고 있어요? 18번 찾으셨어? 7번 봐. 건설기계. 무슨 법이야? 원가법이잖아, 원가법. 상각이 되니까. 아, 해야 돼. 미래가 불투명하네. 저번에 칭찬했더니. 건설기계는 원가법이에요. 상각이 되니까. 답답해 죽겠네. 저작권. 야, 1번이 틀렸으면 다른 건 맞겠지. 저작권. 수익한 건물. 임대료. 강업재단. 반드시 또 100% 떠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죠? 틀렸는데 큰일 났어요. 칠판도 보시고, 이 건설기계는 삼각이 됐잖아요. 다시 강의할게요. 자. 틀리신 분, 분필 좀 봐요. 분필은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답은 잘 하셨잖아요. 삼각도 되죠? 되죠? 멋있죠? 멋있다. 그러면은, 이게 날아가 버리면 얘가 10원이라는 게 원가법이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 삼각 자산입니까? 그렇게 암기하셔야죠. 암기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오케이? 건설기계 구사기도 그냥이야 삼각이 돼. 원가법으로 가는 거지. 알겠어요? 저작권. 수익하는 법. 건물. 야, 1번이 쳤으니까 다른 건 맞으니까 그냥 부르세요. 자, 임대료. 강업재단. 수익하는 법이에요. 연비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떠요. 여섯 문제에서 한 문제 무조건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고, 여기 약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신경은 약간 안 써서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18번이 난이도가 낮죠? 17번이 난이도가 높아요. 길어요, 좀. 17번을 풀어보세요. 절대 뒤에 보지 마세요. 답 보지 마세요. 틀린 거 찾으세요.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밑에 커닝이 17번은 뭐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사람이요. 그렇죠. 화이팅 하세요. 무슨 아시겠어요? 개론이 괴롭다고 해서 괴롭지 하지 말고 어머니가 주신 머리를 자꾸 쓸어버리는 거예요. 건물은 무슨 법이에요? 이제 나오네.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아까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했죠. 거래사례로 가고 임대료는요? 영업권, 자동차. 이게 안 나왔는데 안에 자동차는 거래사례로 가요. 선박 항공기는요? 그거 다르겠죠. 오케이. 이제 좀 오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아까 건설기계 거래사례 찍으시면 큰일 나요. 왜 거래사례 찍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상각이 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동차만. 자동차만. 여보, 저녁 때 중고 구삭기 사자. 그러진 않잖아요.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습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하나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섯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고, 계산도 없고, 조금만 신경 써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거든요. 굉장히. 그죠? 근데 거기는 해도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넘겨볼게요. 그럼 요거를 넘겨보시면은 조금만 이제 또 심화학습입니다. 넘기시면은 어디를 좀 해드리냐면 페이지 가시면은 540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540페이지 좀 색다른 것들을 좀 배울게요. 540페이지로 갑니다. 자, 540페이지 가시면 삼방식 적용되는 대상 및 장단점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내가 찍어줄게. 비교 방식의 장단점이 나와요. 무슨 방식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 사용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런가요? 자, 아까 여러분들 원가 방식의 원가법 기억하시죠? 그냥 해야 돼요? 삼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건물, 구축물,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중기 단계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조성지, 매립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토지는 원래는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잖아요.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런가요? 근데 조성지, 매립지는 조성지, 매립지는요. 이 땅을 매립했다는 건 거래됐던 사례가 없거든요. 그럼 조성하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기미 오락모락 나죠? 그냥입니까? 지금 탄생하셨습니까? 원가가 지금 구할 수 있잖아요.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 방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중에서.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조성지 매립지는 그냥이야? 원가 방식 사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원가 방식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번에 신축 건물과 공익에 쓰이는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공익에 쓰이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따가 관공서나 학교 같은 거예요. 공익용.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공익용 부동산 같은 서울시청은 서울에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됐던 사례가 맞나요? 없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보세요. 수익 생깁니까? 그럼 그냥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서울시청을 딸 때 취득, 토지 취득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요, 굉장히 착한 방식이야. 따라서 착한 방식. 왜냐하면 조성지 매립지는 그냥입니까? 거래됐던 사례가 없습니까? 그럼 너 일로 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받아들일게. 그래요? 갈 데 없는 애들도 그냥이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학교, 관공서 이런 거, 이런 것도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는 그냥이야? 출세해서 나갔어. 나간 놈 안 잡아요. 그 원가 방식은 그냥이야? 굉장히 착해. 갈 데 없는 애 받아들이고 나간 데 나가라는 거지. 내가 무슨 방식이야? 원가 방식이야.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성지 매립지는 그냥이야? 갈 데가 없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너 살아있던 게 없지? 네, 그러면 너 지금 조성된 비용이 있잖아. 그걸 내가 원가 방식으로 해줄게. 일로 와. 일로 와. 공익용 부동산도 갈 데가 있어 없어? 얘기해봐. 있어 없어? 서울시청이 얼마에 거래됐어? 알아? 알아. 뭐 그렇지. 수익이 생겨? 갈 데 없네. 그럼 원가 방식으로 오는 거죠. 자동차는 그냥이야. 다른 데로 출세니까 나가려고 그래. 나가라는 거죠. 원가 방식 착한 애예요. 갈 데 없는 애 받아들이고 자동차는 보내는 거죠. 오케이 바이? 그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건물 구축물 조동지 매립지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같은 재생산 재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고 장점 그냥이야 삼각자산에 적용돼. 여러분들 신축 건물은 진지 얼마 안 됐죠. 그냥이야 원가를 알아요. 신축 건물은 원가 방식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가요? 공인용 부동산은 받아들였죠. 그것만 가세요. 그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가시면은 적용 대상에 염전도 왜 우리가 염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잖아요. 염전도 토지거든요.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토지니까. 아파트 상가도 그냥이야 거래가 돼요. 자동차도 되죠.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제가 비교 방식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비교 방식을 많이 써요. 부동산 전반적인 게 되고 중추적 역할이며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 있나요? 자, 그럼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 그냥이에요.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에요. 그죠? 야, 너 그거 얼마에 평가했는데 너 왜 어떻게 했는지 너 그거 어떻게 나왔어? 그럼 옆에 있는 게 20억이니까 20억이다. 이런 거 하면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설득력이 강해요. 갈게요. 힘들어 죽겠어. 자, 지금 갑순이가 있는데 갑순이 엄마가 이 갑순이가 지금 29살이에요. 노천 전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뭐 48세. 거의 아버지 뻘 데리고 온 거야. 그럼 그냥이야 반대. 그냥 반대. 삼방식으로 반대. 삼방식으로 반대예요. 야, 네가 내가 엄마가 널 지금 키울 때까지 내가 너한테 비용을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잠시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이에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그렇지. 설득력이 없어요.
얘기해봐요. 그죠? 그 다음에, 48세는 그냥이야. 얘네 중요한 게, 무지개예요. 돈 벌어 안 벌어.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럼 얘랑 나중에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답이 수입 방식. 그 엄마 나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책임지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이야. 비교 방식은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 있죠.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너 친구 옆에 을순이 있지. 엄마 알아. 엄마 을순이. 너 동갑이잖아. 근데 얘가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25살을 갖고 왔어. 얼굴은 장동건이고 이름이 송우석이야. 송우석. 근데 연봉도 한 3억이래. 그럼 그냥이야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 있죠. 아 힘들어 죽겠다. 그 무슨 방식에서 설득력이 있어요? 비교방 설득력이 있어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건 무슨 방식? 비교방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냥이요 단점이 있어요.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나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2번에다 펼쳐 보세요. 여러분들 한 2년 전에는 호황인데 지금 불황인이 될 수도 있죠. 호황과 불황기에는 적용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배정이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아시겠어요? 수입 방식은 수익이 나와야 되죠. 기업용 같은 거는 우리가 삼성 사옥 같은 경우는 임대용이라는 거는 우리 학원 근처에 있는 임대료가 나오는 다 임대용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자, 따라보세요. 영어권, 어업권, 아까 강어권 같은 게 있었죠? 광산, 다 수익성 자산이고요. 장점으로 간다면, 자,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기는 거는 가격이고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치죠. 복습도 안 했나 봐. 가치잖아요. 그럼 평가사는 그냥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죠. 그럼 가장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방식이 수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방식은 선진국에서 많이 씁니다. 그럼 가장 그냥 논리적이에요. 이론적이죠. 평가사가 장래를 갖고 따지니까. 그런가요? 과학적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단점은 비수익성 부동산은 적용이 불가능하죠. 아까 여러분들 시청은 수익성이에요? 비수익성이에요? 이런 데는 좀 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찍어줄게. 비교 방식의 장단점이 나와요. 무슨 방식에? 왜?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자, 할게요. 원가법은 그냥이 돼. 삼각이 돼야 돼. 이게 분질었잖아, 내가. 그치요? 어떻게 했어? 불러봐. 여기 돼. 선바. 그죠? 그냥이야. 원가 방식은 착해. 갈 데 없는 애들에. 받아들여. 뭐 받아들여? 조성지, 매립지, 또 공인용 부동산 받아들이지. 출세하는 애 막어? 자동차 가라 그러지. 아시겠죠? 과자는 그냥이야 산도가 맛있어. 그냥이야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 그럼 거래 사례비 보러 가요. 그죠? 그 다음에 권 나오면 다 무슨 하나법이에요? 수익하나법으로.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재단이 나오면 다 수익하나법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따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섯 문제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배정이 됩니다. 물건별. 여기는 찍어야 돼? 반드시 맞아야 돼. 얘도 찍고 쟤도 찍고 그러면 안 되죠. 꼭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엔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넘겨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원가 방식으로 갈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간다? 원가 방식. 그래서 페이지로는 513페이지 피세요. 피셨어요?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따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자, 이거는 그냥이에요. 요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럼 거기 보시면은 513페이지 밑에 2번에 적용 대상이라는 게 있나? 찾았습니까? 그럼 읽어볼게. 원가법은 어디 쓰는 거야? 불러봐. 건물, 기계, 모든 삼각자산이 적용되죠. 아까 얘 조성지, 매립지 기억나? 갈 데 없었지? 얘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네 원가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가 방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 취지는 거기 의의 있죠. 의의. 그 박스 있죠. 그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 위주로 다음 시간에 이제 가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건물은 무슨 법? 토지는? 시집 가기 좀.
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 토지는 토지는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 아니. 아시겠죠? 그다음에 과자산도는 뭐다? 거래사례. 꽃 나오면 수익하는 법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야지만 한 문제를 건져요.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